인터뷰 한 번만 해도 될까요? 네, 서울의 소리에서 왔는데요. 네,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,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또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, 혹시 이번 정부에서 또 압력 같은 게 이렇게 네, 언론 장악을 위해서 애쓰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개인에 대해서 네. 이 정부에서 뭐 특별히 압력을 네, 언론 장악을 위해서 애쓰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부에서 또 압력 같은 게 이렇게 네, 언론 장악을 위해서 애쓰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개인에 대해서 네. 이 정부에서 뭐 특별히 압력을 가하고 그러진 않았고 네. 그러니까 우리 박문진에 대해서 뭐 온갖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한 것은 그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해임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당하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사법부에서 제대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그 KBS 이사님들이나 EBS 이사님들, 우리 공영방송 이사님들이 벌써 이제 연대투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시민사회도 당연히 저희의 그런 투쟁에 대해서 지지하고 동참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뭐 MBC를 그 장악한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의 목표이고 그럴 경우에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은 정말 큰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우리 공영방송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만행을 저지해 주시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